멀리서 보이는 생뚱맞은 곳에 위치한 블루보틀이 보이고 있습니다. 너무 예쁘다. 낙가메구로에 있는 블루보틀입니다. 블루보틀이 건물 자체를 다 디자인했을까? 그랬겠지? 그치? 아, 건물을 디자인은 않았을 것 같아. 있는, 있는 건물을 거. 저렇게 데코레이션을 잘한 것 같아. 버스를 기다리면서. 맞아. 사진 촬영을 위해서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블루보틀로 향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일부러 보냈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? 오,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안 되겠다. 낙가메구로에 있는 스타벅스 아니 블루보틀입니다. 라떼? One single origin. One ice latte. Ice latte. 이거 있다. 이런 거 선물로 사다 드릴 거 같다. 정원주 사진도 있어. 옆으로 내려가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추가 공간이 있어. 좋다 여기. 오사마. 오라고요. 오. 이따가 아이스 마크라떼 또 돌이타입니다. 빌빌 한국 블루보틀에 와이파이와 이렇게 노트북을 쓸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오로지 커피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. 근데 갑자기 일본에 왜 있는 거지? 이렇게 노트북을 하는 사람들이 놓아서 있고, 그리고 옆에 물이 있습니다. 아주 물 아까워 스즈마의 나라처럼. 인진지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좀 더 일본스러운 전통 느낌을 느낄 수 있다면 여기는 좀 더 현대적인 아주 공간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아요. 진짜 유니크하고 닥쳐서 시원하고 상업적으로 사람들 많이 수용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멋있는 것 같아요. 저 뒤에 저 햇빛처럼 아주 밝은 비춤 조명이라는 거, 반사판이라는 거. 대단해. 고이. 아마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블루버터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변기가 엄청 널리 외롭게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일본 화장실 항상 대와 소를 나눠서 구분을 하는 아주 경향이 있죠. 카카오 택시 있잖아. 일본에 쓸 수 있대. 막 해보려고 그러거든. 카카오 택시를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일본에 계신가요? 이렇게 있거든. 화면 전화. 카카오가 일본에서도 해? 그러니까 제휴를 맺었나 봐. 일본에 계신가요? 화면 전화하기를 누르면은 대박이지. 이거 봐. 블루보틀 낙가메구로를 출발대로 딱 파티를 하고 도착지는 스타벅스 버스터리 스타벅스 리저브 버스터리 도쿄. 착 버튼을 누르면은 오 이렇게 딱 나오네. 재팬 택시 로밍 1컵 수수료가 300엔 정도 더 붙는데 로밍 호출 수수료가 추가로 나오네요. 2,000원. 1분 있다가 취소하면은 취소 수수료 1,000원을 먹는다고 그러니까